하다 방현희. 들고 안고 업고 올 수 있는 물건을 가져오는 것은 이해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요즘 그녀의 괴상한 버릇은 도를 넘어섰다. 키가 자기보다 훨씬 큰 나무 장승까지 가져왔다. 그녀는 이제 나쁜 버릇을 통제할 생각을 버렸다. 더불어 길거리 사물들 콜렉션을 은근히 즐기게 되었다. 정적이 가득한 주말, 아무런 이야기도 나누지 않는 그녀의 방에서는 이제 무언가가 수련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현관 앞에서부터 아무렇게나 부려진 훔쳐오고 들고 온 것들을 관람하곤 했다. 이것들은 나름대로 하나의 거리를 만들고 있었다. 연애하는 남자가 아닌 남자들을 만난 날, 그녀는 무언가를 훔쳐오곤 해서 기억과 물건이 나란히 짝을 지어 서 있었다. 기억이란 것은 저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꺼내게 하고 주절거리게 만드는 법. 길거리 메뉴 입간판 옆에는 까탈스럽기 그지없는 박물관 직원이 겁탈당한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알 수 없어 언짢은 표정으로 엉거주춤 서 있었고, 술집에 매달렸던 청사초롱 옆에는 회식 중에 여자친구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느라 열 번은 들락거린 좀생이 남자가 얼른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술 취한 여직원 수발하느라 짜증나 죽겠다는 얼굴로 서 있었으며, 무서운 표정의 장승은 그녀를 자주 혼내는 주인과 짝을 지어 길을 내고 있었다. 데이지를 도로 가져다 놓은 것이 아쉬웠다. 그건 그녀를 데이지라 부른 남자를 추억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뻔했다. 없어졌으니 없는 사물에 기억이나 흔적이 남아있을 리 없다. 데이지가 없어졌으니 애인은 없어진 것이고, 애인 아닌 사람들로 그녀의 방은 가득 찰 것이었다. 그녀는 애인이 없어도 제법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애인 아닌 사람들에 의해 생긴 이야기는 상처나 흔적이 훨씬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더불어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먹거나 먹히는 섬뜩한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때로 조롱으로 뒤바뀌었고, 그것이 안전을 보장했으나 무엇이 더 좋은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애정이 깊이 담긴 손길이라면 얼마든지 타고 싶었지만 실제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분간하지 못했다. 이른 나이에 남자에 대한 면역 주사를 맞고 시작한 삶은 애초부터 금붕어가 죽어나가는 연못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 다른 연애를 하고 싶었지만 심하게 기우뚱한 연애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과잉은 결핍이었다. 봄을 타는 사람들은 그녀의 궁으로 몰려들었다. 꽃에 자기를 빗대서 상상하기 좋아하는 관광객들은 아닌 게 아니라 꽃과도 흡사하게 붉은 얼굴로 그녀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아니, 그들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이야기의 숫자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꽃이 많은 곳, 정각이 많은 곳, 사람이 많은 곳, 이야기가 많은 곳에 몰려든 것이다. 이야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뿐이다. 익숙한 길을 돌고 또 돌며 낡고 낡은 이야기를 자동 테이프처럼 되풀이하다 보면 그녀는 몸이 완전히 달고달아 바짝 탄 기분이 들었다. 권태는 그녀의 걸음을 느리게 만들고 방심하게 만들고 이야기는 늘어지게 만들었다. 그럴 때 그녀는 등각 나선을 타러 갔다. 그녀는 나선형의 생장점, 점으로도 표시할 수 없는 그곳으로 빠져들고 싶었다.